엘리베이터에서 들으면 개망신 당하는 방송, 블루투스가 끊기면 왕따 당하는 방송, 이어폰이 없으면 청취를 포기하는 방송,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들어도 부끄러운 방송,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깔. 우후.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루지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루지신 여러분요. 2주만이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세상에는 쓸데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인생 낭비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못 참고 계속 들으실 거라면 우선 병신력 충만한 진행자들 소개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남자 막가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파공작원 수준의 동원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코가 맹맹거리는 감기 걸려 돌아온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무려 28시간 훈련을 받았는데 27시간을 아주 숙면을 취했습니다. 기절을 그러다가 밤꽃나무에서 제가 돌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업다님은 군대 가시면 안 돼요. 네, 안 갔다 왔어요. 어디 갔어요? 원래 안 갔어? 아니 갔다 왔는데 네. 그냥 안 갔다고 얘기할래요. 아, 못 갔죠. 예. 네. 하이바가 맞는 게 없어요. 네. 아, 업다님이 전쟁 나면은 네. 무조건 헤드샷이야. 아, 그럼요. 어디서든지 헤드샷이야. 그 총알을 블랙홀이지. 딴지 게시판에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투모 몇 호 썼냐고. 저 근데 59호 썼습니다. 네. 59 별로 큰 건 아닌데. 근데 지금 쓰면 또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아, 제가 볼 때는 눌러 쓴 게 아니라 유락 얹어 놓은 거 아닌가요? 59호를? 그래, 초밥처럼 얹고 다녔다 이 새끼야. 네, 아, 어쨌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 대본 날라갔잖아. 우리 언제까지 빡가능이 계속 이 우리 대본은 지가 쓰는지 끝까지 안 읽어봅시다. 아, 일단 가봐요 한번. 예. 아, 남의 대본 쓰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아니 왜 아, 네. 가보고 싶은데 네. 아, 전부 다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네. 네. 사라지겠네. 아니 읽어보세요 한번. 예, 읽어볼게요. 아, 읽어보세요. 업다님은 아군에게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맞아요. 아, 왜냐하면 적군의 총알이 날라오면 업다님의 헬멧 궤도 때문에 헬멧에 딱 부딪히고 궤도가 틀려져가지고 아군들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얻는다. 그래서 아군에게 스파이더마인이 아닐까. 아, 예. 재미없네 이거. 네. 아까 전에 좋았어. 이게 타이밍만 싹 뺏으면 네. 재미없다. 네. 자, 다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남자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불가능함을 알고 싶어하는 불쏘시개 같은 남자 거의 없답니다. 불쏘시개는 무슨 연관성이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대본이 없는 거 보니까 막 하신 거구나. 아니 막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찐만두 같은 남자예요. 네, 네. 아, 속을 확 터뜨리면 아군의 방패가 되어주는 남자. 리버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지구상의 가장 불행한 여자, 가옥걸의 앵무새가 된 여자. 근데 불행한 고치는 지금 너무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박세롬이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미친년이 웃잖아요. 그 늪 늪에 박세롬이가 점점 빠져들고 있다. 그렇지. 늪에 감촉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늪에 빠진 줄 알았어요. 자기가 들어가 삽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 계셔. 맨 처음에는 막 뭐 하나 묻을 때마다 어머 즐겁을 했는데 어머 씨발 뭐 이러더니만 이제는 자기가 이제 그 머드팩을 하는 정도로 예, 깊은 늪 블랙홀로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 잠수까지 하시고 춤도 추시고. 아, 근데 요 멘트 자기가 쓴 요 멘트 나 너무 살리고 싶어. 아, 이건 꼭 살려야 된다. 이거 작가가 쓴 게 맞나요? 이 대본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네요. 저는 이거 혹시 껄림 썼다가 껄림 썼으면은 철야에 정말 껄림은 정말 경찰서 가셔야 되겠다 했는데 그래.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글 쓴 사람이 있기로 하죠 이거. 네, 제가 사무실에 왔는데 사무실 직원분이 저를 보자마자 너 D컵이냐? 참 부끄럽고요. 네. 전 사실 D컵은 뭐 모르겠고. 아, 자꾸 제가 눈이 가요. 미치겠네. 어쨌든 그만 쳐다봐. 그만 쳐다봐. 먼 곳 안 보여요. CD컵이라면 사이즈가 딱 봐도 엄청날 거라고 다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남자분들. 네. 근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여자의 가슴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딴지 라디오 슈퍼이스타 K 7회를 들어보세요. 아, 광고를 네. 저는 박세롬입니다. 네. 야무지게 광고했어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리송에 도전하는 남자 딴지 라디오의 공식 장동건 그럴 걸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이에요 우리. 반갑네요. 반갑네요.
근데 우리 들어와서 왜 2주에 해야겠어. 이상하다. 아 격주로 갈까 그냥? 그래요? 격주가 혹시 우리가 기분이 좋아져. 아, 그런 것 같아. 매일 봤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매주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 이번 주 덕걸림 세 번 봐요. 어 왜 세 번을 봐? 월수일 월요일은 영진공 수요일은 이거고 그리고 네. 일요일은 왜? 일요일에 또 영진공이 영진공 양진공 또 있어요? 어. 따로 만나자고 따로 만나자고 아 그 안 되는 안 돼요 저희 껄림이 제가 도와줄게요 껄림이 저기 젊은 여자가 찾아와서 술 사달라는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당했어요 제가. 좀 알려주세요. 찾아와서. 아 빡가는 모르지. 네, 네, 네. 네, 술 먹으면서 얘기한 건 나중에 네. 얘기해줄게. 나한테 알려주세요. 되게 그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정을 지키는 남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이 지켜지는 남자죠. 본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겁니다. 이 저 가정은 그러니까 네. 그 본의 아니게 그렇죠. 지켜진다.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아 누가 만나줘요. 바람이라도 필요 없지. 그렇고요. 네. 네. 2주만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되도록이면 매주 이렇게 약속을 잡고선 약속한 대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방해 공작이 들어와요. 갑자기 예비군 훈련을 오라든지 네, 나이 서른에 동원 예비군 갑니다. 네. 아, 왜냐하면 빡가능이 저기 육군 교도소를 갔다 와가지고 제대가 좀 늦었다는 걸로 알고 어떻게 있어요. 하셨어요? 뻔하지 뭐. 아는 사람밖에 모르는데 네 하는 짓을 보면 뭐. 아, 이죠 당연히 이거. 아 오늘 뭐랬냐면 여기 지금 빡가능님이 예. 벙커원 무대 정리하느라고 한 30분 그렇죠. 정도 늦게 왔어요. 아 맞아요. 예. 그 동안 박세롬이와 저는 구글링을 했어요. 빡가능의 본명을 갖고서 아 그러지 마요. 락커 빡가능. 아 조금만 치면 다 나오는데. 빡가능. 그 여러분들 간통 빡가는 이렇게 보면서 찾아봤는데 예, 연관 검색어 되는 거 아니야? 연관 간통 나오는 거? 그 연관 이미지로 예. 고영욱 씨가 나왔어요. 잠깐만 진짜야? 네. 아 미치겠다. 아, 근데 놀랍다. 이름은 전혀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치, 왜 고영욱이 왜 나온 거야? 아청꼬맨에 걸리는 행동을 친해요? 아니 뭐 얼마 전 사진 넘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제가 긴 바지밖에 안 입고 댕겨요. 네. 고영욱 관련 조크가 하나 떠오르네요. 네. 뭔데요? 저 고영욱한테 성적 취향을 물어보니까 IS라고. 잠깐만. 이게 뭔데? 성대모사 내가 할게요. 자 고영욱 씨 저 성적 취향이 어떻게 되시죠? IS요. 좌하. 이게 뭐야? IS 쓴다고. 아, 뭐 그럼. IS지. 아, 이걸 못 살렸어. 이거 존나 정말? 웃긴 건데 그게. 아 미안해. 아, 내가 이런 거 잘 못 살려. 네가 성대모사하는 순간 말해. 병가능인 줄 알았어. 아 그래요. 자 잡설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바로 AS 시간 2주에 뒤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네. 대본이 없어. 네, 대본이 없어요. 제가 공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실은 이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꾸 튕기더라고요. 네. 뒤치기 할 때 그냥 양 줄여주세요. 그래요. 안 돼요. 아, 네. 뒤치기는 길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럼요. 적당히 해주고 자세를 봐. 그런 게 길게 하고 얼굴을 봐야지. 상체가 마주쳐야지. 빡가는 결혼하시는 조건이 네,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빡가능도 와이프랑 친해져야 되는데 아직 말 못 놓더라고. 되게 서먹서먹하더라고. 예, 좀 별로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런 관계. 아 좋아요. 네. 네. 신비로움을 어때요? 계속 가져가는 네, 관계인 거죠.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네. 그러신가봐요. 네. 우리는 인도 같아. 계급이 있어. 카스트 제도인가요? 카스트 제도처럼 네. 와이프가 있고 네. 애들이 있고. 껄림 바로 윗 계급이. 애들이 갖고 온 장난감이요. 네. 장난감이죠. 네. 그것도 뭐 또봇까지는 안 되고 타요 정도.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불가촉 천민이거든요. 네.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이 길을 갈 때는 자기의 침이 떨어질까 침바지를 하고 자기가 그림자가 어지럽힌 땅이 오염된다고 그걸 쓸고 댕기잖아요. 네. 왜 그래요? 방에서 옷 딱 벗으면 털 떨어진다고 쓰라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집에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거구나. 집에서 계속 벗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저녁 11시 이후에 딴지일보 지하 벙커원을 오시면 예. 탈의한 빡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그거 봤어. 나 농담을 한 말이야. 김태용은 딸딸이 치사 걸리고 빡가는 빡가는 옷 벗고 있다 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세롬이가 점점 이상해지네. 기억이 안 나. 절대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단소 아니다. 단소가 아니다. 아, 제 거는요. 됐고요. 넘어가죠. 빨대 정도인데요. 근데 난 궁금한 건 박세롬이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그걸 다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박세롬이는 딴지일보에 모든 걸 보고 있다. 네, 제가 새벽 4시 이럴 때 자주 와요. 그런데 그렇게 빡가는 몰라고? 네. 네. 아, 비밀인데. 아, 그래요. 야, 뭐 딴지는 12시 넘어가면 정육의 파티예요. 난리 나요. 더러운 동네야, 여기. 자. 예, 2주에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이번 주에 빡가는 예비훈련 때문에 좀 오래 쉬는 바람에 쌓인 댓글이 많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어떤 댓글을 소개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해야 되는 이런 행복한 고민. 아마 이 너클볼러님은 못 느껴본 절대 방송을 접거나 아니면 저 장동민처럼 대형사고 하나 치기 전에는 너클볼러님 요즘에 힘들어요. 이거 좀 자제하시는 게 제 신상에 좋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그래요? 얻은 스트레스 저한테 풀어요. 너클님이 저한테 제발 여기서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진짜요? 네. 내가 지난주 하이피델리티 들어봤는데 지난주에도 10번 넘게 나왔어. 실명으로 나오죠? 김진 씨. 어쨌건 뭐 이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너클님하고 껄님 그리고 그렇죠. 컬레트럴 데미지는 빡가능이기 때문에 네.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아마 영진공 진행자인 껄님도 이런 건 좀 느껴보지 못했던 일이 아닐까. 마치 해금하기 전에는 이 학문의 새로운 용도를 모르는 것처럼 네. 아는 사람만 아는 이런 고민이다. 어쨌든 그렇죠. 근데 저번 주 영진공에는 제가 나갔는데 답글이 좆도 없더라고요. 업다님의 팬의 80%는 가업거래 팬이에요. 아, 다 옮겨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댓글은 재밌는 것만 골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행자들 평가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로움진리교. 네, 이분이 박세롬이 성애자시죠 아마. 네, 그래서 껄림은 방송 전반에 걸쳐서 완숙한 진행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꼬추 얘기 말고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6.0을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인가요? 아, 그렇죠. 예.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 결여된 걸 좀 많이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빡가능은 그 투모유 드립 이후에 이거 자르자 라는 멘트에 7.0점 주셨고요. 투모유 드립 뭐예요? 아, 이걸 또 굳이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또 빡가능이 최소한 두 여자의 모유 크기와 네. 알겠습니다. 예, 질감과 맛까지 알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최소한 그러니까. 두 명 이상 빨아봤다. 이거 진짜 믿는다고 진짜 이거 잘못하면은 아, 저희 믿어요. 아, 믿습니다 이거. 그렇죠. 난 정말 빡가능 항상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난 널 믿어. 그렇죠. 난 널 믿는다. 방송에서는 모든 얘기는 모두 다 캐릭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주세요. 네. 하지만 캐릭터라는 게 원래 본인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본연의 발현이죠. 그렇죠. 우리 숨기고 싶은 과거는 좀 서로 묻어주고요. 네. 아, 그리고 네이트 판에다가 자기가 여자랑 잔 얘기하고 사진 올린 건 절대 빡가능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저 아니에요. 절대 빡가능이 아닙니다. 나 네, 그리고 저의 멘트는 이 박세롬에게 한 코너 맡겨도 될지 모르겠다 라는 멘트에 7.5점 주셨고요. 그리고 박세롬이한테 9.0 와우를 주셨습니다. 야, 역시 역시 뭐 와우 한번 더 해주세요. 마이크 대시고. 우리 팟캐스트의 인기는 박세롬이가 얼만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말을 많이 시켜야 돼요. 등락이 커져. 이런 거예요. 느끼한 돼지고기를 먹다 김치 한번 먹는 느낌. 네, 그렇죠. 박세롬이 형이 그 김치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예. 우리 그냥 우리 쌈 싸먹잖아 고기에. 예. 된장 같은 느낌. 아, 된장 같은 느낌. 마늘이 스티커요. 고기 맛. 씨발 진짜. 우리의 방송의 맛을 돋궈주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시고 계신 분이에요. 사이다일 수도 있어요. 아, 사이다. 예. 청량감 있어요. 시원합니다. 네. 청량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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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야, 빨리 가. 뭐야. 네. 아, 근데 님들이 이러니까 박세롬이가 방송이 안 늘어요. 그리고 박세롬이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웃으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서 웃어주시면. 아, 그렇죠. 제가 편집할 때 볼륨을 좀 올리거든요. 근데 웃으실 때 이렇게 목전 넘어가는 거 되게 좋은데 마이크 대시면서. 따로 기회 되고 해줄게요. 예. 어때, 바람 한번 넣어줄까? 근데 놀라운 건 저번 주 방송 댓글 중에 껄림의 그 귓바람 있잖아요. 그거 싫다는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다 느꼈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아, 이 냄새 이제 정들려 그런다. 아, 이 냄새 씨발. 어, 담배 많이 피셨네요. 아, 그러니까. 아, 커피도 한 잔 진하게 하신 것 같고. 예. 심지어 팟빵에 계신 캐나다 브랄님은 박스럼이 웃음소리하고 숨소리만 골라내서 반복 청취하고 계신답니다. 아, 이분은 박스럼이가 주는 거라면 고소장도 달게 받겠다. 심지어 한국 올 테니까 밥 비벼 먹는 매운 소스 달라. 라고 하셨어요. 아, 뭐 이 정도까지 나오시면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또 오면 오면은 되게 소심하게 구시더라고요. 진짜 오셔서 제 앞에 있으면 제가 먹여드릴게요. 야, 다음 주 댓글 기대됩니다. 네. 나부터 하면 안 돼? 자, 공개 방송 때 한국 오시고요. 와서 박스님 한번 만나시고 꼭 그 소스에다 밥 비벼 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희 가업골 공개 방송이 계획 중입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정말 웃장 까고 놀 수 있는 분들만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녀 불문 웃장 까나요? 아, 여성은 아, 웃장 대신 다른 걸 까셔도 돼요. 그래요? 뿅망치 안 되고.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뿅망치가 없네요. 네. 저만한 거. 그리고 공개 방송 끝난 다음에 어, 박세로미와의 사진 촬영 있습니다. 네, 장당 만 원씩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저희는 광고 없이 이걸로 돈 벌죠. 어, 그리고 아, 아 그거 아, 모아서 회비 내죠. 어, 그렇죠. 회식비 하면 되죠. 회식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때는 회식할 때는 회비존님이. 아 씨발 왜 이래. 자, 어쨌건 이분 못지않은 또 박세로미 성회장이 계세요. 바로 어, 아브라삭스님이죠. 어, 캐나다 브랄님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파격적인 구애를 하신다면 아, 이분은 꾸준함을 밀고 계신 은근하게 브라와 삭스 박세로미의 브라와 삭스를 노리는 아 그렇죠. 예. 아, 네. 속옷과 삭스 네. 양말이라고 해주세요. 아, 네. 어? 맞아. 지금 제가 그거 어, 마켓에 저희 검증된 상품 중에 브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거 검증 중이거든요. 네. 만약에 아. 검증이 완료되면 이쪽에 제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그걸 검증이 완료되면 그걸 아브라삭스님 드린다고 할 줄 알았어 내가. 아, 아브라삭스님 어, 그걸 안 드리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 집중을 하고 있어 다들. 어. 무슨 얘기 나올까. 이걸 드릴게요 할 줄 알고 내가. 야 검증한 거 갖고 와봐. 우리 이거 경매하자. 그래. 옥션이야. 아, 잠깐. 아, 어, 우리가 어떤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 그렇지. 어, 저희가 무슨 음란마귀들도 아니고. 맞아요. 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냥 나한테 보관시켜. 잘 보관해 줄게. 아무튼 네. 아, 이분 뭐 딴지 게시판 페이스북 가리지 않고 심지어 최초로 네. 고민 사연까지 올려 주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고민 내용이 너무 하찮아요. 네. 뭔데요? 뭐 종합해 보자면 나는 박세롬이고 좋은 걸 어떡하냐. 아, 그거는 좋아하시면 되죠. 그냥 좋아하시면 되죠. 아무튼 나 근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박세롬이 형 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캐나다 브랄인지 아브라엘 삭스인지 아, 근데 이분들 이름들이 다 왜 이래 뭐, 아무튼 둘 중에 누가 더 꾸준한 분이 좋아요. 아, 아브라엘 삭스 구관이 명관. 아 구관이 명관이다. 아, 그렇죠. 아브라엘 삭스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캐나다 브랄님은 좀 더 분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관이 되라. 아브라엘 삭스님이 껄린 거 술 한잔 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해 오셨는데 간단해요. 아브라삭스님 술 사면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저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아, 네. 그 옆에 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 고기 먹어요. 아 네. 고기만 먹어요. 소고기만 드십니다. 아 돼지도 먹어요. 아 돼지도 먹어요. 돼지는 뭐 저기 제주산밖에 안 드신다. 아니 아니. 어, 냉동도 잘 아, 먹어요. 예. 안 네. 가려요. 예. 고기를 어떻게 가리나요? 고기 성애자시죠 저분은. 아, 그렇죠. 어. 자 진행자 평가해 주신 분 또 있어요. 테레핀유 냄새 킁킁킁이라는 분인데요. 아, 예. 네 이분은 빡가능 그냥 미친놈. 이분 정말 뵙고 싶어요. 원래 하이피델리티 팬이신 분인데 아 그래요? 네, 많이 사연 남기셨는데 가업걸 아, 들으시는구나. 제일 먼저 잡혀갈 것 같다. 아. 재미는 있는데 현실에서 만나고 싶진 않다. 아. 자 없다. 목소리가 좋다. 아. 그나마 범죄 영역이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드립은 안 친다. 아.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드립 감각이 좋다. 뭐 오늘 옷 입고 오신 거 보면은 네. 서남부 연세살인 망치 입고셨어요. 후드티 집어쓰고 네. 얼굴에 어. 다크서클 계시고 네. 그냥 아주 편한 복장으로 막가는 죽이러 왔는데 아. 어, 지가 알아서 죽네. 네 그래요. 아, 그리고 껄림 아, 껄림 딱 한 줄이에요. 뭐.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아, 나 이 새끼. 어. 어, 이거 그냥 눈만 마주쳐봐 놓나. 그냥 싫은 거야 이거는. 아, 그리고 박세롬이한테는 아 박세롬이죠 죄송합니다. 박세롬이한테는 언니 나랑 결혼해라고 하셨는데. 아, 얘도 데카만가? 아 그럴 수도. 박세롬이 요즘 성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이 정도 구해가지고 눈에 띄지도 않아요. 네 그래요.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랑 결혼하시면 이 분들 다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박세롬이 옆에서 사진 찍을 거야. 결혼식 사진 찍을 때 어? 아까 전에 축가로 뭐 불러주신다고 아. 도쿄하 도쿄. 우리가 아카펠라로 아. 야 예. 박세롬이 결혼식 때 우리가 아카펠라로 도쿄하를 해주는 거야. 어? 아 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 너무 좋아요. 어 좋아. 박세롬이 이름 지우고 어. 과거 다 지웠는데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도쿄하슬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야, 재밌는 결혼식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거기다가 이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민경춘이라는 새끼. 아, 죄송합니다. 어우, 지금 깜짝 놀랐어요. 민경춘 아니에요? 네, 민경춘이시라는 분이 거의 없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으면 이렇게 빨다 말았겠습니까? 더 빨았겠죠. 자, 맥주왕님은 2015년 최고의 드립은 이번 회차에 나왔다면서 미슬랭 가이드 듣고. 아, 예. 미슬랭 가이드 좋았어요. 아,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미친놈 되셨다고. 예. 야, 2015년은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빡가능의 똘끼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오늘은 끝날 것 같아. 씨발. 근데 오늘 끝났어, 씨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매일 다 좋아요? 아, 그렇죠. 자, 다음은 저희한테 욕해 주신 분들. 아, 좀 읽어 볼게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빡가능 더 해 달라고 한번 저 신음 소리 한번. 어, 마. 네, 안 되겠네요, 오늘 진짜. 네, 첫 번째 쌍욕 주자는 재즈 애호가 네. 치즈 파니니님입니다. 이분이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쌍욕을 하셨대요. 아, 나는 진짜 순결했는데 욕 안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야 이 개새끼들 하고 방언 터지셨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분을 이 순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냈어요. 아, 인생 존나 짧습니다. 욕할 건 욕하고요. 더러운 세상에서 혼자 순결하면 병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껄림이 멋있어 보이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이분이. 아, 요즘에 트렌드예요, 껄림이. 대본 쓰는 거 봐도 멋있게 보이려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PD로서 조만간 교체를 해야겠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늙어버린 그래. 미소연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맞아. 이분이 아무래도 껄림이 멋있어 보이는 게 그 항생제 부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 스카... 네. 그래서 형수님 보세요. 한순간 딱 껄림이 멋있어 보였다가 지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여기서 내가 네. 뭐랄까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욕 한번 더 하고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욕 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DJ 스캇의 It's Delicious 띄워드립니다. 네. 네, 맛있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뜨거운 손수건님이 더러운 놈들이 우리 박세로미를 타락시켰다면서 해화역 4번 출구 부근 찜질방에 오지 말래요. 오면 육중한 몽둥이로 몽둥이 찜질을 해주시겠다고. 주의하세요. 저희 만나면 비누 주실 수도 있어요. 장미역은 육중한 씨가 대신 몽둥이 찜질을 해준다? 그래요. 아, 주웠다 씨. 아, 진짜. 진짜 어떡하지? 뭐 어디 받아줄 수도 없는 드립을 치네. 아니, 그러면 나한테 눈빛을 좀 웃어줄게. 그래. 이렇게. 야, 이분 영진공에서 함장 드립에도 웃어주시는 분이야. 얼마나 억울하신 분인데, 이분. 야, 나... 그래. 힘들어. 그치. 염승희 씨도 웃어, 내가. 아, 이분 불가능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박세로미는 우리가 타락시킨 게 아니에요. 본질이다. 예. 우리가 까줬다. 그렇죠. 그 빨간 속살을. 그렇죠. 그게 뭐예요? 뭐 나의 박세롬은 이렇지 않다는 엉엉 뭐 이렇게 울지 마시고 새로운 매력에 빠져보시고 알가 몇 개인데 그렇다는 저렇다는 그래 빡가능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 그런 거는 저기 뭐 어디 딴 데서 쓰고 우리는 그냥 이 개새끼 하루 시작하면 되잖아 그렇지 딴진데 근데 또 오히려 박세롬이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면만 가진 여자가 매력 없습니다 그럼요 자 그리고 우리 중에서 특히 저를 아주 집중적으로 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요님 네. 이분, 지난주에 사연 주신 분이죠 그렇죠 이분이 새롬새롬새롬이 새롬이라서 새롬나 이걸 듣고 너무 웃어서 배꼽이 떨어지셨대요 그리고 우리 너클림보다 웃길 수 있냐? 없다 너보다 헐 개 웃김 영진공에서는 함장님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말이야 아 그건 사실이야 여기까지 쓰시고 가로치고 농담인 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아, 제가 이런 분들 몇 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총 다 쏴놓고. 그렇죠. 미안해. 이런 농담에 터지는 이런 격이 다른 유머 감각. 그리고 우리 너클님이라고 과감하게 고백하는 이런 괴상망측한 취향. 형수님인가? 그런가? 세컨드 아이디인가?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이유가 변절자 빡가능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희 가업거를 열렬히 청취하고 있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목적의식 이건 변절이 아니라 빡가능이 제기를 찾은 거고 그렇죠 본질이다 지금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는 거 아니야 하이피델리티에 그래서 원고도 안 쓴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하이피델리티는 네. 뭐 그래요 형 저 언급 안 했어요 때리지 마요 역시 사람이 한 대 맞으니까 네. 역시 맞는 게 무서워요 그럼요 폭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뭐 할 말 다 해놓고 뒤에 농담인 거 아시죠? 붙이는 이런 치밀함까지 두루 갖추신 분이고요. 이번 주에도 그냥요님 사연을 한번 가볼까? 그럴까요? 네. 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너클림하고 이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한 말은 전부 농담인 거 아시죠? 네. 농담이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니바라미아님이
저번 방송에 그럴 걸리면 호통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예. 세월호 추모제에 다니고 오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낚이신 거예요. 걸리면 안 갔거든요. 아,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추모. 회를 드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모해야 될 일이니까 전 잠깐 다녀왔는데 너무 잠깐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딱 이름만 적고 왔어요. 티 내려고 나 여기 왔다 갔다고. 아 그리고 사연 소개 참 감사하다면서 이를 악물고 글 남겨주신 세이지피씨님. 네. 아 이분 그 썸녀한테 가옥골 소개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그분인데 네. 아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뭘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래요. 여기 진행자부터 시작해서 병신들이 드글드글해요. 다행히 그분하고 연락이 됐대요. 아 축하드리고요. 좋은 관계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자분이 제 목소리에 반할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이분이나 근양윤을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 어? 근양윤이? 근양윤이랑 같이 만나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요? 너 근양윤님한테 너클림 있는데. 네. 근양윤님의 취향을 이 너클림이라면 상당히 맞추기 어렵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를 좋아한다. 되게 어려운 거지. 비극이네요. 그렇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인데다가 음악을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네. 빡가는건 싫어해야 되고 그리고 키가 190이 넘어야 돼요. 저 아, 근양년님 이거 되겠습니까? 통굽을 한 60cm 짜리를 그 왜 그 통신 휴대폰 네. 파는데 새로 오픈하거나 이러면은 기다리 그 피에 기다리. 그 밑에 무슨 풍선 만들어주면서 다리에다가 그거 하나 끼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농담인 거 아시죠? 그리고 발음이 네. 약간 굴러야 돼. 너크라 이런 느낌 나게. 아무튼 네. 저희 다 농담입니다.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재경재경님 왜 내가 여자라는 걸 못 믿냐 왜 이렇게 하찮은 거냐 니들 나중에 벙커 와서 직접 아리따운 원고를 공개하시겠답니다. 네. 됐어 낚았어. 성공인 거야? 낚았어. 인증해? 아 인증해. 자 재경재경님 얼굴 공개하기 전까지 저희들에게 당신은 내캄합니다. 네? 얼굴 얼른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구시길래 님이요 도대체 이 방송이 교육기술 카테고리에 있는 이유는 뭐 뭐냐 충격적이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기술 카테고리가 제일 만만해 보였어요.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었죠. 아 그렇죠. 여기서 1등 하겠다.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만만한 카테고리가 교육이었다.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위권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네, 영어 회화한테 지고 있어요. 저희 방송이 알고 보면 진짜 교육적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방송에 한계가 있어. 뭔데? 입소문이 못하. 아유 어떡하지? 박세로민 양이 더 잘해주셔야 돼요. 박세로민 양이 아니고요. 박세로민 양이요. 네. 그리고 딴지 게시판에 캐나다 후장이라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분. 야 불알이요. 네. 이분이 캐나다 불알님은 팟빵에 계시고요. 캐나다 후장님은 딴지 게시판.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이신. 그분 같은데 혹시 구라하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주변에 한국인 친구 없으시면 예. 저희 방송 애청자 캐나다 브랄리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같이 캐나다 사시는 것 같던데요. 예. 그리고 블레스 윈드님이 밤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주셨습니다. 예. 진짜로 있더라고요 밤굴이. 있어요. 네, 양용으로 먹는 거라고. 하지만 저번 댓글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였다는 거 예.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 방송 들으시다가 병민아웃 하신 분들 이를 어째님이 동네 놀이터에서 듣다가 철봉에서 떨어지시고 이웃분들한테 미친놈 소리 들으셨고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바나나 우유를 듣고 미친놈처럼 웃다가 병민하고 제대로 하셨다고 합니다. 발목은 얼른 나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 전투모 59호 썼습니다. 네. 그리고 샹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병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들어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모자이크 없는 돗교앗 같은 병신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용봉탕 한그리님은 이 방송 틀어놓고 빈둥거리는데 누나가 듣더니 이거 듣지 말고 나가서 놀라고 3만 원은 줬대요. 경제적이다. 돈 되는 방송. 그럼요. 인간적으로 저희한테 만 원 정도는 좀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네 누나 이쁘냐? 죄송합니다. 네, 거의 없다님 여자친구 이 방송 듣죠? 아 듣죠. 네. 나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프라몰러님은 출근길에 방송 듣다가 중간에 내리셨대요. 아직 부족해요. 다음부터는 지하철에서 그냥 손발 떨면서 웃고 막 침 흘리면서 웃고 이러면은 누군가 자리를 양보해 줄 겁니다. 그렇게 막 웃다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어폰 잭을 빼. 다 같이 듣는 거지. 끌려가겠네요. 네. 그때 빡가등의 후장 드립이 나오면 최상의 타이밍이야. 말 말고 후장 뭐냐면 어쨌든 예 좋습니다.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교 영문법 이런 거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D2100님은 회사에서 블루투스 듣다가 커피 타러 갔는데 블루투스가 끊겨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야, 근데 이거 언제 끝나니? 네? 아, 이제 다 됐어요? 30분이에요. 네네. 예, 30분 동안 뒤치기만. 아, 사실 중간에 끼어든 게 더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니리리리 니니님은 네. 15년지기 언니에게 가옥고를 소개했다가 8시간째 연락이 끊겼대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개 방송에서 아마 그 언니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같이 웃장 까고 네. 놀면 되죠. 네. 그리고 아 이분 설스노우11님은 산모님이신데 사모님? 산모 아 산모님 아 그렇죠 임산부님이신 태교로 이걸 네, 이용하시는구나 저 같은 아들 태어날 텐데 어 사랑한다 어 사랑한다 누굴 낳았든 우리 셋 중에 하나다 예. 아, 넌 난산이시면 업다님 같이 나오실 그렇죠. 거예요 낳을 때 굉장히 힘들면 머리가 안 나오니까 머리가 저한테 네. 그나마 저 닮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을 거예요 아니죠 저 정도 되면 괜찮죠 그러니까 껄림의 신체 스펙에 아, 저의 지성에 농담이고요 네. 아,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박세롬이 같은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뭐 완전한 성공이죠 아 그렇죠 아들이면 아들이면 아 우리 방향이 통뼈예요 네. 그리고 ACDC는 교류 증류 모드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ACDC 노래 제목은 썬더스트럭이라고 아, 네, 빡가능은 무려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애죠 네. 그리고요 2주의 병신왕은 민경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상품은 뭘로 드릴까요? 아 이분 상품 별로 아까 스퍼사 K 그 했던 거 검증 끝난 제품을 미쳤니? 아. 야 그게 빨아서 우리 공개 방송 때 우리 그걸로 회식할 거야. 옥션이라니까. 아무튼 이분이 똥꼬에 꽃이 핀 껄림을 위해서 본격 샤워기를 이용한 쾌락 관장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본문은 너무 들어서 차마 못 읽겠고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요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유레카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아, 수압이 세야 될 텐데. 아, 비대 씁니다. 비대. 아, 비대 쓰십니까? 네. 아. 혹시 저 민경춘 님 집에 놀러 가실 일이 있으면 그분은 그 집 샤워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샤워기 아니고 비대예요.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팟빵에 글 남겨 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뒤치기 원고 쓰는 데만 제가 3시간이 걸렸어요. 뭐 5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사연 좀 올려주세요. 예. 아, 우리 정말 메일을 하나 파야겠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딴지 라디오에 계정을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아 우리 하나 만들어. 그러면 그냥 쪽지로 주시죠. 쪽지로 주셔도 되고. 쪽지가 보내지나요 저희? 네 보내시죠. 박세롬이한테 쪽지로 보내. 박세롬이 예. 나타샤 1. 나타샤. 나타샤 1에게. 1인가요? 10일인가요? 10일인가? 11일 거래 몰라요. 아무튼 나타샤. 네. 나타샤 1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바른 말 고운 말 가겠습니다. 슝! 안녕하세요. 이번 주 바른 말 고운 말을 맡은 저는 세계의 희귀 언어만 모아 입에서 여러 번 굴리고 혀로 활짝이며 익히는 외국어 공부의 달인이자 시칠리아 출신 언어학자 돈 벨라치오네입니다. 야 이씨발 마무리도 못했어. 돈 벨라치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요 학회 갔다가 네. 이분 동생을 만났어요. 아 동생이요? 어 돈, 동생 알아요. 아 그럼요. 돈 파이지리네 씨 아니에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는 혈통이 매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영화 대부의 원래 모델이었던 저희 중조 할아버지였죠. 네. 돈꼴리오네. 그분의 또 증손자인 저희 아버지입니다. 돈꼴리네오의 차남으로 태어나 일찍이 한국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촌동생 돈 조반니와 함께 학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69년도에는 로마 크리토리우스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74년도에는 네.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럼 2주의 발음 말 고운 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정성이다. 받은 자료 리스트를 봤는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스캇, 뭐 쉬메인, 뭐 근친, 뭐 오피스텔, 뭐 북학회, 뭐 이런 게 있겠죠? 야 씨발 쉬메인은 뭐야? 자 여기서 말하는 쉬메일이란
지메일과 쌍벽을 이루는 메일 서비스로서 오호. 기존의 지메일이 로그인을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개방형 메일 서비스인데 반해 지메일은 극소수의 매니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오호. 하나의 계정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모두 가능한 양방향 개통 서비스이며 어, 이건, 야,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가끔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발송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야, 이거 예, 알아들으면 정말 재밌는데 아, 그래요? 이거? 네, 재밌네요. 알아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로 정정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쉬메일이란 남자가 여자 호르몬 복용을 통해 유방이 생기는 등 여성의 특질을 갖추었으나 남근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업다님이네요. 와, 공개 방송 때 업다님 가슴 어깨 뒤로 넘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씨발, 그때까지 그럼 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계속 먹어. 검증용 브라 하나 드릴까요? 아, 그거 경매하자. 여성 청취자들에게 네. 업다용 브라 경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중 환자분들이 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열중의 부위에 이 지도가 그려져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업다님이 보통 이렇게 오늘도 면 티를 입고 오셨는데 네. 보통 겨드랑이가 졌잖아요. 안 피졌더라고. 아, 그 땀이 아니었어. 예, 뭔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요. 예,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쉬메일이라는 말이 트랜스젠더의 개인의 성 정체성과 성 표현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주장하며 이 말 자체가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쉬메일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뜻은 이해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섹스보다는 젠더를 강조해야 되는데 쉬메일은 뭐 섹스만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성전환자 여자에게 쉬메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녀가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주장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전해집니다. 또한 쉬메일이라는 말은 그럴 걸님이 자주 검색하는 영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실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누가 검색을 하죠? 검색보다는 이분은 실생활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굳이 뭐. 같은 분들 만나니까. 예. 네. 그래. 이상 쉬메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저번 주엔 네카마였다가 이제 쉬메일 된 거야? 네, 됐죠. 다음 주엔 뭐 되는 거야, 나? 오나홀. 자, 다음 발음말 고음말 들어보겠습니다. 구미한 내역을 봤어. 뭐 오나홀, 오나홀, 네. 뭐 채찍, 뭐 테이저건,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제가 솔직히 이런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되게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 젠틀한 분위기고 딴지 안 해서 이미지가 좋겠죠. 깨끗한데 제가 이거 발음하고 고음만 하면서 제가 마치 이 가업거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맡고 있는 것 같이 이미지가 변했어요. 참 하기 싫은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레 준비했니? 자, 오나홀이란 남성용 자위기구로서 남자의 성기를 집어넣어 흔드는 용도로 쓰이는 기구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삽입만 가능한 도구였으나 최근 제품은 진동, 수축, 형태 변화, 발열, 발광 기능이 달리는가 하면 소리까지 나는 등 여러 가지 추가 기능이 붙은 것들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그 영진공 그 청취자분 중에 민호루라는 분이 예. 아 우리 게시판에 남긴 글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자세하게. 아 그렇죠. 자세하게. 이게 그 이제 게임하고 연동이 돼서요. 예. 그 게임 속에서 여자 캐릭터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아 진동이 오는 거야? 이 오나홀이. 아, 야. 여자가 이렇게 뒤로 접치면 오나의 각도도 달라지고 아, 그렇죠. 수축이 달라지고 아 그렇죠. 아, 어때요 느낌이? 난 안 써봐서 몰라. 난 쉬메일인데 뭐. 아, 그래 달렸잖아. 예. 또한 고가품인 경우엔 유명 AV 배우의 내부를 본따 만들었다며 선전하는 등 어허. 내부 구조도 모두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상품의 컨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 심지어는 젤을 같이 넣어주는데 이 젤은 광고에 따르면 해당 AV 배우의 액을 야 내가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앞에 것도 마찬가지 NIWiki에서 참조한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액을 연구실에서 직접 완벽하게 카피한 제품이라고 전해집니다. 야, 뭐 인간 복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네요. 예. 한국의 경우 가장 유명한 오나홀은 세븐틴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17세 여성의 무언가를 본따 만들었다는 컨셉으로 광고가 되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자매품이 또 앳피프틴, 일레븐, 세븐 등이 있는데요. 아니 앳피프틴이
영어로 하면 15살인데. 아이고 이거 아청법 걸리겠는데 이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에나위키 검색하면 오나올 집이 이게 나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빡가능은 네. 지가 쓴 거 위주로 얘기를 하지 네. 왜 에나위키를 찾아보고 그랬을까요? 이거 거의 없다한테 배웠지 뭐. 이거 출처가 에나위키입니다. 네. 자 이상 오나올 마치겠습니다. 네. 아 빡가등이 이걸 하면서 몸을 살이니까 어, 재미가 없네요. 아니 15세가 나오니까 이거는 설마. 아 근데 양쪽에 다 찰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재미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거죠. 빡가등님 해서는 안 돼요. 저 IS 네. 아니에요. 자 바른 말 고운 말 잘 들었고요. 2주의 가능 불가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슝 거의 없다니 모자 쓰셨잖아요. 아니 걸문 쓰셨어요? 씨발 머리로 바느질 한다 왜? 걸문을 쓰셨어. 아 제가 이런 모자 이런 모자 되게 좋아해요. 네, 콘돔 같기도 하고요. 팡팡해. 이런 모자가 사이즈가 없어. 아 그냥 눌러 쓰면 되거든. 네. 그리고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요. 네. 네. 아무튼 2주의 불가능 시작하겠습니다. 아, 왜 벗었어? 콘돔 같다니 이상하잖아 씨발. 노콘이라 이거야? 잠깐만. 2주의 불가능은 네. 거의 없답니다. 아 2주의 불가능은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 이거는 병신의 전당에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는 소식이고요. 아 난 이 뉴스 듣고 한동안 내 귀를 의심했어 진짜로. 자 문화관광부 네. 관광부가 아닙니다. 네.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저번에도 했었죠. 네 그렇죠. 네. 저번에 한번 나왔던 네. 거죠. 2월달에 2015년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공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니들이 게임 하나 잘 만들어 오면 우리가 제작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괜찮은 게임 많이 만들어서 공모해라. 근데 네. 모집 분야가 재난 안전 교육, 한글의 활용,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게임에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게임에 삽질을 하나? 시멘트를 붓나? 그래서 야 이 모내기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게. 그 무슨 게임의 소재가 새마을 운동인데. 무슨 만화 작가가 그린 뭐 두덕리 온라인 뭐 이런 거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 같아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을 소재로 한 기능성 게임을 만들어라라고 한 건데 도대체 이 미친 아이디어를 놓고. 진중경 교수가 존나 깠습니다. 이건 시대착오적이며 코미디 같은 생각이라고. 그리고 숭실대 이재용 교수는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현 시대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마디로 맞는 게 없다. 미친 짓이라고 돌려서 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게임의 공모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용도. 그러니까 우리 각하의 심심함을 달래주고 그리고 또 에너서키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거 빨기 위해서 네. 각하의 비대용이다. 네. 아주 존나 훌륭한 목적이 있어요. 네. 우리 각하가 또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 세월호 유족들이 만나자고 하는데 아 제가 좀 바빠서 라고 하시면서 남미로 가셨죠. 네, 중남미로 도망을 가셨잖아요. 예. 심지어 나가실 때마다 옷도 막 빨주노 옷 파나 뭐 존나 갈아입고 예. 되게 바쁘셨을 거예요. 거기서 한류 팬들을 만났다고. 케이팝 케이팝 팬들. 근데 그 팬들이 50대였다고 예. 대단해요. 이런 바쁘신 와중에 비행기에서 잠만 잘 수 없잖아요. 우리 각하 또 책 안 읽기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책도 안 읽고 이 와중에 정부 기관 놈들이 각하한테 게임 하나 쓱 내밀면서 각하 비행기에서 무료하실 텐데 이 게임이라도 하십시오. 아 이러면 또 우리 또 새마을 운동 게임을 딱 내놓는 거야. 각하가 또 감동 먹어서 스마트하네요. 아 그렇죠. 창조적이에요. 우리 각하가 아 이거 이거는 우리 전문 네. 전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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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잘했어요 한번 해주시죠. 잘했어. 아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참 잘했어요. 그래 잘하네요. 잘하네요. 네 괜히 기다렸고요. 네, 네. 재미도 없으니 큰일이네. 잘라. 잘라 잘라 안 잘라요. 이런 거만 난리잖아 나는. 이런 건 남겨. 노래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너 아 맞다 내가 저번 주에 노래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노래 만들었더라 이 새끼야. 아 난 그 정신 높이 삽니다. 네. 근데 이 새끼가요 걸림이나 내 코너 나오잖아. 그 음악을 되게 싸구려 이상한 걸 틀어요. 그래 그리고 없어. 없거나 그냥 멘트도 없어. 멘트도 없어. 지 거에는 모든 게 가능한 남자. 빡가능이 진행하는 이번 주에 가능입니다. 이젠 가능입니다. 멋있게 만들어놓고 우리 거는 그냥 하다만 거. 그치 아무튼. 아, 우리 아까 비대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딱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네. 이 정도로 꼬리 흔들면 사료 많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 씨발 명박각하 때도 명텐도 만들었었던 적이 있죠, 우리가. 근데 그래도 명박각하는 뭔가 확실하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 명, 돈. 예, 그렇죠.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국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도 아주 많이.
씨발 내가 살다 살다 명박의 편을 다 들어요. 근데 우리 각하는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맨날 던지는 말이 두루뭉술하고 그냥 게임 산업 살려라 라고만 하실지 뭘 원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이러니까 밑에 애들이 존나 나름대로 대가리 존나 굴리다가 생각해낸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게임 산업을 살리긴 살려야 하는데 각하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려야 되니까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게임을 만들면 좋아하실까? 이런 미친 아이디어가 대가리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거라고요. 어쨌든 근데 게임 개발자들은 그렇게 창조적으로 에너지 서킹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게임 공모 중에 유일하게 선정작이 단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이 새마을 운동 게임입니다. 예. 뭐 주최 측에서는 뭐 예. 누가 와도 못 만든다. 이걸 누가 만들 수 있겠어? 주최 측에서는 뭐 주지할 만한 공모작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출품작이 없었던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이건 명백하게 주최 측이 실수인 게 아니 우리 각하의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이걸 게임으로 만들려면서 상금을 고작 1억 6천만 원을 걸었어요. 얘들은 도대체 게임 개발이 뭔지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각하 아버지가 주인공인 게임이면 존나 스케일 크게 대하 역사 드라마급으로 만들어야지. 이 프로젝트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드라마 만들 수 있어요. 게임 우리 각하 게임도 만들고 뭐, 돈은 좀 많이 들어갈 텐데요. 네. 아 그래도 뭐 우리 각하 에너서킹 해주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자 게임이 세 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챕터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 이 소 여물이나 훔치면서 살아가던 주인공이 흉년과 옆 마을의 신소재 비료 개발로 인한 위기의식을 이용해서 마을의 청년들을 모아서 노인회관을 점령하고 마을의 농작권을 손에 넣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아 스펙터클하죠? 자 그리고 이 챕터는 반대하는 노인들을 화끈하게 몽둥이로 때려잡는 비료로 갈아서 비료로 만들어버리는 네. 이야 고어물이네요. 아 그렇죠. 이야 이거 뭐 어드벤처 고어 고어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3챕터가 중요합니다. 네. 3챕터는 이 마누라의 눈을 피해서 네. 몰래 비자금을 운용해서 이 시바스리갈과 동네 처녀들을 득템하는 시발 스리갈 잡입 액션 게임으로 진행합니다. 야 이거 한마디 GTA의 대한 버전이네요. 아 그렇죠. 한국 버전 GTA 네. 예. 시바스리갈과 동네 처녀 아이템을 전부 채우면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뭔가요? 마을 회관에서 동네 처녀 끼고 시바스리갈 마시는데 예. 갑자기 재규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규어가 이야 이 흉포한 육식생물이죠. 예. 재규어 그 시골 마을에 재규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살았었어 재규어가. 창조적이잖아. 야, 이런 아주 발상을 하시나 예. 스마트하시네요. 이 재규어의 총알 아니죠. 네. 이 재규어의 아빠를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한국이 플레이 시간 되는 시간 동안 요리조리 피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야지 최종 보스가. 아 그럼 살아남는 거예요. 야 괜찮다. 그때 그 사람이 야. 제가 알기로 플레이 시간이 한 4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분 동안 육식 동물의 아빠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면. 야 그러면 시바스리갈도 지키고. 지키고. 동네 처녀도. 댐도 지키고. 지키고. 마을회관도 지키고.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지킨 걸까요? 뭐 어쨌든 뭐 이 재규어까지만 이기면 돼요. 예. 어때요? 재밌겠죠? 어렵다고 알고 있는 재규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한 1조 정도면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조면 충분히 한 4개까지 만들죠. 그렇습니다. 시즌 1 2 3 4까지 만들고 익스페디션 에디션도 만들고 확장도 하고 패치도 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아 그리고 확장팩의 이름은 정해 놨어요. 뭐요? 프린세스 메이커. 아 좋다. 아빠는 살아난다. 살아났다. 살아났어. 살아났어. 내가 살아난다 그랬잖아. 아 근데 얘는 되게 불쌍해. 이랬다가 하이피델리티 가면 또 죽잖아. 그래요. 어떡하죠? 자 2주의 불가능은 이겁니다. 이 정도 창조력으로는 우리 각하 눈에 못 띈다.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좋아요. 바로 이어서 2주의 아리송 가보겠습니다. 슝. 자, 2주의 아리송은 전세대란 집을 사야 하나. 지금 입장이 그러신 거죠? 그렇죠. 예. 아니요, 저는 집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못 팔고 있어요. 급하게 치솟는 전세대란 속에 집 사야 하나입니다. 제 그렇죠. 뼈 아픈 반성이 담겨 있는. 나라에서 지금 집 사라고 난립니다. 신문만 펼치면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난리 나요 지금. 왜 살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록적인 저금리, 매매가에 거의 다다른 전세가. 야, 저 아예 집을 안 사면 죽여버리겠다는 신경을 주니까 몰라 보여요. 어떤 곳은 매매가의 90%에 다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면 매매가가 만약에 2억짜리 집이다. 1억 8천 전세가. 전세가. 거죠. 예. 집 사라는 거죠. 네. 전세. 그러니까 2년마다 사실 전세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메뚜기를 2년마다 뛰어야 돼요. 전세가 오래 가려니까 또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세입자들에게
어, 그런 그 전세에 대한 그 사실 압박은 되게 크죠. 네. 그, 그 불안한가 그래서 이 저금리에 집을 사라는 요구는 정말 달콤합니다. 원래 이사가 죽을 사자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이사 공짜로 하나요? 몇백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깨져요. 그럼요. 그리고 매번 관공서 찾아다니면서 주소 정리도 그렇죠. 힘들죠. 인터넷에서 돼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이건 매매가나 전세가나 네. 비슷한 마당에 이거 살까 말까 아리송 때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 저도 상당히 요즘에 고민 중이에요. 제가 쿨하게 이 아리송을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시적인 얘기예요. 먼저 미국이 지난 2월 6개월간의 저금리는 유지하겠지만 양적 완화는 이제 앞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양적 완화. 네, 양적 완화. 이게 무슨 뜻이죠? 양적 완화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달러를 이제부터 안 찍겠다라는 거예요. 아, 돈을 안 찍겠다는 거군요. 저는 또 양적 완화에서 서양 여자들 사이즈 좀 줄어들어서 간다. 뭐 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거의 없다님은 저 좀 줄이시고요. 자, 달러는 어디서 찍냐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FDA. 근데 얘가 놀랍게도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죠. 그렇죠. 존나 이상해. 그리스펀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얘들이 달러를 찍는데 얘가 이 달러를 찍는데 근거가 없어요. 예전처럼 사실 근본이제도 아니고 아, 근본이제가 뭐냐면 원래는 갖고 있던 금만큼 그렇죠. 돈을 찍어서 등가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라졌죠. 지폐의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게 하는 방식인데 이 새끼가 NIQ를 존나 보고 왔나 봐. 이 새끼야 내 거 분석하지 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가업거래소 제가 IT하고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네. 아, 누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 씨발, 알았어. 어쨌든, 실제, 지폐의 실제적인 가치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이게 예전에 근본이자는 물건 넣어왔고, 아무튼 돈을 찍어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이 레이건 행정부터 존나 적자거든요. 다들 그건 아시죠? 네. 그렇죠. 네, 엄청 적자. 근데 버텨. 뭐 때문에 버티느냐? 바로 달러를 존나 찍는 겁니다. 존나 그렇죠. 찍는 거지. 근데 군사력이 존나 세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베트남, 이라크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니까 다른 나라가 뭘 못해요. 국제 통화가 된 거지. 달러가? 적자는 막아야겠고 내수는 진작해야 되고 돈을 주고 남의 거 사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찍는 거예요, 존나. 그럼 필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근데 우마바가 오마바요? 예. 오바마. 오한마. 오한마가 무슨 또라이 아니니까 사리 분별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뭐 애플도 잘 되겠다. 최근 미국 경기 내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잘 돌아가잖아요. 페이스북부터 트위터 유튜브치고 포드 같은 자동차 산업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이 좀 얼마 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 이제부터 돈을 안 찍겠다. 야. 인플레이션 존나 무섭다. 그게 뭐냐면 양적 완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안 찍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깐 어떻게 되냐 은행은 보통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막 받아오는 돈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들의 돈을 받아와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예금이자를 높여야 돼요. 드디어 그렇죠. 금리를 네. 올려버리는 금리를 겁니다.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얘한테 준 만큼 나도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돈 이자를 더 붙어서 그렇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 자본이 그 전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 자본들이 다 밖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본, 그렇죠.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뭐 아시아, 뭐 중국 다 나가 있었던 투자를 존나 했죠. 빠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내가 미쳤다고 골쳤다고 밖에 나가가지고 힘들게 그렇죠. 그 바깥으로 받아요.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 있던 미국 달러들이 다 빠지게 미국 들어오게 안으로 거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통 외국 자본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쑥 빠지면 어떻게 돼요? 대규모 매수 뭐 이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붕괴되는 게 정말 그냥 박살나는 거 잘 보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겠죠. 우리도 올려야죠. 너 내 거 읽지 마, 시발로 봐요. 안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미국보다 더 올려야 돼요.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그렇죠. 빠져는 나가는 자본을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경제를 잡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야, 우리가 저쪽보다 이자 더 줄게.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나요? 우리나라 통화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치가 있나요? 없어. 저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서민 금리 올려야 돼요. 왜? 미국에 이자 줄 돈 우리한테 뽑아가야 되니까. 아, 서민 선생님 힘들겠네요. 네. 앞으로 다시 죽었다. 다시 죽었어.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참다니. 어떻게 성계 3분을 못 가냐 이 새끼. 여기다 자르자. 여기다 다시. 아, 닥쳐 이 새끼야. 자르기 뭘 잘라.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곧 돌아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저출산 1위 국가예요. 사람이 줄고 있어. 사람이 줄면 집 필요 없죠.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집값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집값에 세금을 더했어요.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양도세 이거 더 내고 증세 더 해야 되니까 그 돈 붙여가지고 팔았어요. 복지국가로 가는 정책을 폈을 때 우리의 시민의식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죠. 집값 떨어진다고 노무현 개새끼 씹새끼 존나 했죠. 그 맞아. 폭탄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집사라고 꼬드기는 정부도 개새끼지만 우리의 시민의식 또한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주의 아리송은 이겁니다. 지금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의도가 존나 아리송하다. 이상입니다. 자, 그 좋댔네요. 좋댔네요. 근데 이 예. 지금 정말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사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뭐 수도권 조금 나가서 아파트가 뭐 요즘에 뭐 2억 안쪽으로 네. 살만한 아파트가 몇 개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놓고 어차피 팔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네. 빚을 끼지 않고 그냥 자기 돈에서 사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치와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을 주고 떨어지더라도 나는 여기 사는 게 편하겠다. 그게 나에게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6개월 1년은 꼭 참아야 된다. 참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저처럼 사신 분들은 그냥 참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걸림이 그 주갤럼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예. 이분 반대로 투자를 하면 돈 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바다 같은 거 사실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소리바다는 뭐? 제가 살 때 파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주의 아리송 마치겠고요. 자, 이번 주의 가능으로 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능입니다. 슝! 이발. 이번 주 박수라도 줍시다. 이번 주 가능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남자. 빡가능의 2주의 가능입니다. 제가 6개월 안 남았다 그랬는데 이 전제를 부정을 한 상태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안 될 것이다 혹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전제로 네. 한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전문가를 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주걸렘의 대통령 앵코 가능입니다. 야 너 변가 가능이잖아. 네, 지금 한국 경기 부양 정책을 한마디로 네. 말해서 부동산 버블 양성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에서는 이 지금 정책이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분명히 경제 정책 실패 사례 중에서 서브프라임 모가지 사건이나 일본 버블 붕괴 사건이나 저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꼭 실패 사례 중에 세 가지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 12지장을 걸겠습니다. 이거 100%예요 진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지금 1%대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당연히 가계대출이 늘어납니다. 돈 막 빌려주겠죠. 예, 그리고 가계대출은 대부분이 뭐 생계를 위해서 뭐 소비재 구입이 아니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80% 이상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가계대출을 받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 버블이 일어납니다. 버블은 제가 예상하지만 절대로 지금의 정권에서 터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사력을 다해서 막겠죠. 예, 각종 꼼수와 이 본질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언론을 이용한 연막정책 같이 병행하면서 뭐 통계 조작하고 어용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버블 붕괴를 막으려고 최대한 뒤로 미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가 있겠죠. 뭐 경제가 망했다. 뭐 지금 경제가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서 뭐 세월호 때문에 그런다더니 뭐 프로파간다를 같이 하면서 경제 정책도 이상한 거 하면서 전혀 이 버블 붕괴하고 상관없는 걸 하면서 같이 갈 것이다. 너 네. 프로파간다가 무슨 뜻인지 나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프로판 가스를 간다. 이렇게 갈아서 가스가 나오는데 그 가스의 압력이 서서히 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마시면 뿅 간다. 살살 나오게 해서 이 버블 붕괴를 프로판 가스로 비유하자면 살살 이, 풀어가지고 예 풀어가지고 약간 하이랜딩이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학자가 나왔어. 나오면은 뭐 고소를 하는 거 옛날 미네르바 사건처럼 고소 때리고 때리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거 이 사람 했던 발언. 맥락과 상관없이 하나 텍스트만 뽑아가지고 야 봐라 이런 새끼야 이런 새끼야 옛날 이런 발언 했던 놈이 하면서 신뢰성에 상처를 주면서 얘의 발언 자체에 스모그를 끼게 하는 근데 물타기를 뭐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정권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성의 있게 하지도 않아요. 성의 있게 하는 테스크포스를 발동했을 그냥 거예요. 이 새끼 간첩이야. 이거 하나만 끝나는 거거든요. 네
뭐 실시간 검색 1위 만들어 놓고 옛날에 그렇죠. 했던 발언들 올려 놓고 옛날처럼 이 언론 대응 팀들 해서 뭐 보도 자료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죠. 비밀리에 또. 각종 언론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세월호 가족 피해자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걸 봐도 이게 이해가 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약간 과학적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뭐 학자들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정치색을 씌워가지고 프레임으로 이것도 진영 논리로 분명히 갈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럼 또 낚이죠 우리는. 이게 전략이에요 얘네들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니지만 이거는 확실합니다. 지금의 버블 붕괴는 절대적으로 현 정권에서는 안 될 거예요. 장담하건대 다음 정권의 권력을 야당이 잡든 여당이 잡든 이 폭탄 정권 때 터집니다. 다음 정권 때 100%. 길게 보시고, 예, 길게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일찍 버블 붕괴 조짐이 보인다. 그럼 이 버블 붕괴를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자금을 이용한 뭐 꼼수, 뭐 세금이나 뭐 토목공사 갑자기 막 하든가 해서 최대한 버블을 부영할 예정일 겁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출구 전략의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구 시기가 결정되는 순간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이 되겠죠. 터지겠죠. 예, 여기에 제 유흥도 30%와 정수리 각질 80%를 겁니다. 이거 네. 10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가능 주결럼의 대통령 저는 어떻게 여기서 이득을 창출할 것인가 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네. 주결럼 대통령 통장이 지금 얼마 있죠? 잠깐 20원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돈 걸 게 없으니까 정수리 각질 이런 거 거는 거예요. 자기 돈 못 걸어. 그러니까 예. 여기서 버블 사건에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대출 졸라 받으세요. 아, 버블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버블이 뽀글뽀글뽀글 키운 다음에 대선 1년 앞서서 전부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갑자기 실물에 투자하면 됩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성인용품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오나홀 회사들 투자 많이 하시고요. 간통죄 폐지로 라텍스 회사와 그리고 산학용품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요. 실물경제 투자 많이 하시고 버블 붕괴 후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붕괴 후에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잖아. 그럼 여기서 건물을 사는 거야. 빌라나 아파트 사면 안 돼요. 뭘 사냐? 노른자 땅에 상가를 꼭 매입하셔야 됩니다. 네. 버블이 붕괴하는 즉시 자영업자가 졸라게 늘어납니다. 아, 해고가 많아지니까요? 예,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상가의 가격이 나중에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상가를 사면은 법정 최고 인상률에 맞춰 계속 임대료를 인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때는 새누리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새누리당을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는 법률 위반의 시기가 매우 늦어질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불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내 돈을 불려주는 새누리당, 내 돈을 지켜주는 새누리당, 찍어 당선시키고 출구 전략 잘 써서 버블을 이용한 성공 사례 가능하다였습니다. 네, 힘든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을 키웠어. 그러니까 이게 새누리당을 찍은 다음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가장 염두에 줘야 될 거는 새누리당이 과연 출구 전략의 시기를 어느 때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주시라. 네. 아 근데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이런 플랜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애들과 그리고 일단 지만 먹고 빠지겠다는 애들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다 다 지금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빡가는 얘기는 새누리당을 찍어준 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영업자들 등을 쳐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가치 판단을 하지 마세요. 돈에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방법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네. 거잖아요. 개새끼지. 완전 씹새끼네 이거. 이주의 개새끼네 이게. 이 새끼가 이주의 개새끼야. 전체 각하를 보세요. 돈 버는 데는 가치 판단하면 안 돼요. 돈 버는 새끼 이기는 겁니다. 자 이주의 가능한 개새끼였다. 자. 네. 박세롬이야. 네. 이주의 개새끼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이주의 개새끼와 본 코너는 2부에서 뵈요.